이어서 진주에서 전해드립니다. 지은 지 30에서 40년이 지난 낡은 학교를 미래형 학습 공간으로 만드는 공간 혁신 사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래되고 딱딱했던 교실이 어떻게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로 바뀌고 있는지 진정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하늘에 떠 있는 듯 기하학적인 4층 건축물 사이로 초록 잔디와 파라솔이 펼쳐집니다. 개교 56년을 맞은 사천 용남고등학교의 새 모습입니다. 왼쪽 교실에서는 물리, 오른쪽 교실에서는 영어 수업이 한창입니다. 우리 수업 공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교실 사이 벽이 열리고 하나의 교실이 됩니다. 두개 이상 과목을 연계하는 융합 프로젝트입니다. 하나의 수업만 듣다가 두 개의 수업을 같이 융합하다 보니까 전문 지식도 많이 쌓이는 느낌이 들고. 2019년 교육부 공간혁신사업에 선정된 용남고는 176억여 원을 들여 지상 4층, 지하 1층으로 전면 개축했습니다. 고교 학점제에 대비해 이동식 가벽으로 교실 크기를 조절하고 전자칠판으로 쌍방향 수업을 합니다. 지금까지 해보지 못한 수업을 경험하고 이 공간을 활용해서 학습 형태를 다양화하고 자기주도적 학습 형태를 가능할 수 있다는 게 가장 지하 1층부터 지상 2층까지 연결된 중앙도서관에서 학생들은 책과 더 가까워집니다. 친구들이랑 같이 얘기하면서 책을 읽을 수도 있고 다양한 장소에서 책을 읽을 수 있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학교의 수변 공간과 산책길, 공연장과 카페테리아 등은 지역사회에 개방할 계획입니다. 학교가 자기 인생에서 가장 최고 멋진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공부만 하는 곳이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다양한 활동들을 할수 있는. 경남에서는 오는 9월 양산고에 이어 내년에는 하동 화계중과 마산 성지여고 등 5개 학교가 공간혁신 사업을 이어갑니다. KBS 뉴스 진정은입니다. K 기업가 정신 진주 국제 포럼이 오늘 진주시 능력개발관에서 열렸습니다. 아이만 타라비시 세계 중소기업 협의 회장은 조선 유학자 남명 조식 선생의 경의 사상이 기업가 정신의 뿌리가 됐으며 자기 수양과 인재 양성 등 핵심 사상이 이어져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진주 포럼은 남명 사상, 창업 생태계 활성화 등을 주제로 내일까지 이어집니다. 사천시가 하수도 요금을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인하합니다. 사천시는 최근 조례 개정을 통해 내년 6월까지 하수 세제곱미터당 요금을 가정용 기준 149원 내리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달 25세제곱미터를 사용하는 4인 가구는 월 3,700원가량 요금 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하동과 광양 섬진강 제첩잡이 손틀어업이 세계 중요 농업유산에 국내 어업 분야에서 처음 등재됐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4일부터 열린 세계 중요 농업유산 전문가 그룹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섬진강 제첩잡이는 2018년 국가 중요 어업유산 7호로 지정됐으며 2020년 1월 세계 중요 농업유산 등재를 신청했습니다. 남해군이 이달부터 의사 진단을 받은 만성 질환자를 대상으로 비대면 건강 상담 등 원격 진료를 시작합니다. 남해군은 이달 초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거동 불편자와 고령자 30여 명을 진료하고 원격 진료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남해군은 공중보건의가 배치되지 않은 지역 보건지소 3곳에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진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